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살펴보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갔는지 무엇을 매수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시장을 한번 같이 보면 일단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로 인하여 시장이 조금 변했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오늘 공이 매도하고요. 기관은 연기금이 연일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오늘 조정을 받았고요. 그죠? 역시 같이 보시면 코스닥은 역시 같이 공이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0일선의 하락은 결국 주가를 그냥 계속해서 V자 반등을 어렵다. 주가는 역시 승낙을 반복하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더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단기 조정에 너무 연연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은 저기 외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환율이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지수는 양 지수가 동일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일 날에 수소 엑스포, 다시 말해서 이제 컨퍼런스가 DD,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DDR, DDC, 동대문센터에서 수소 엑스포를 벌리면서 이것이 수급에 대한 강력한 이슈로다가 오늘 수소차가 테마로 강력하게 재상승을 가져왔죠. 자, 그러면 수소차에 대한 오늘 반등 상황이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오늘 이제 가장 강한 수소차 시장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정부하고 이제 국제 수소 에너지 컨퍼런스를 외교부 제2차관이 17일 날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이 컨퍼런스 기점으로 해서 오늘 수소차가 갑자기 이미 디자인센터에서 제가 수소 엑스포가 열린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왔죠. 갑자기 17일 오전에 이태오 외교부 제2차관이 서울 중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국제 수소 컨퍼런스가 웨스턴 조선 호텔이죠. 2019년 수소 에너지 국제 수소 에너지 컨퍼런스 이것을 개회사로 하면서 촉발된 수소차의 강한 상승을 가져왔다. 정부의 강한 시장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하고 수소 경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재급등하는 11시 15분에 이미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풍국주정이 상한가를 쳤고요. 그죠? 풍국주정은 이제 수소 제조업체인 SDG 자회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SDG요.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소 관련주로 강력하게 오늘 상한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워터펌프를 만드는 대우부품. 자, 한번 볼까요? 풍국주정. 그 다음에 대우부품. 워터펌프를 만드는 대우부품하고 워터펌프가 얘 말고도 그죠? 그다음에 스택의 수소차 핵심 부분이 연료전지 스택의 관련주는 역시 유니크라든지 그죠? 대우 부품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유니크 그다음에가 이제
공기 압축기를 만드는 이게 이제 그 에어 컴프레셔가 만드는 것이 한온 시스템도 있지만 이제 강한 수소차와 관련된 것은 뉴로스가 이미 우리 유전들하고는 이미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매수 가담했던 종목입니다. 이미 자 20일 날 수소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해서 우린 작은 양봉에 매수했는데 떨어졌었죠. 오늘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수익을 주는 이런 멋진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수소를 갖다가 만드는 그죠? 에너지를 만드는 역시 미코라든지 물론 얘는 반도체 종목이기도 해요. 자, 미코라든지 다시 60에서 올라타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창 인지컨트롤스나 성창 오토텍 성창 오토텍, 그죠? 인지 컨트롤스. 그 다음에 이제 충전소를 만드는 자회사가 그 EM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예, EM 코리아가 자회사 때문에 지난번에 군산인가 두 개의 충전소를 수주했지요. 그래서 역시 EM 코리아를 강하게 들고 가야 되고요. 또 수소 탱크를 만드는 일진 다이아라든지요, 그죠?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든 DOCM은 우리 산업 이런 것들이 다 수소차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죠? 그 SPR셀도 있고 물론 이제 수소 충전소는 효성 중공업도 있지만 효성 중공업은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이라서 저희가 예, 조심하라.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을 오늘 역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거에 우리가 사서 들고 있던 이런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실적을 깔고 간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오늘 강하게 올라서 내려왔죠. 자, 이런 것들이 수소 경제가 일단 형부에 의해서 촉발됐고요. 또 20일 날은 이제 디자인 센터에서 수소 엑스포를 열면서 아마 당분간은 더갈 것으로 봐서 여러분은 예, 수소 종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들고 가는 것이 지금은 최대의 아마 효과를 주지 않을까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이렇게 그동안에 조정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 급등 나갈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금은 조정할 때 따라가야 되는 그런 예, 여유를 좀 가지시는 것이 좋겠죠. 여기에 발맞아서 저 밑에서 우리가 이제 강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다시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올인 정도 이제 그동안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팹리스 기업으로 이제까지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와 또 지난번에 차량 반도체로다가 이미 그 아우디에다 납품한 이후로 또다시 테슬라에 납품해서 앞으로 다른 기업에도 더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야말로 제가 그 엑시노스인가요? 예, 그래서 이것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는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받는 종목들을 매수하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올라갔던 종목이 네페스였죠. 요거는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관대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네페스가 역시 강하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는 텔레칩스로 아주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꾸준히 매수해서 수익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서 맛있는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테크 종목으로 요즘에 이제 급등을 나가는 종목이 이제 사이버 결제라든지 딜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이널 핀테크 종목 관련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종목이 누구냐면 사이버 결제는 상당히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그죠? 또 거기에 이제 딜리가 이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좋죠.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왔으니까 욕심을 안 내고 여러분이 매수해 본다면 좋은 전략이 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다양한 몰에서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이제 제2차 다른 종목 실적이 개선되면서 중소형주가 강한 장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자고요.
대형주가 보면 저렇게 못 가고 있죠? 중형주죠. 어때요? 중형주도 못 가고 있는데 소형주는 굉장히 강합니다. 또 코스닥 역시도 똑같습니다. 100종목이 지금 못 가고 있는 반에서 중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는 역시 강하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이미 지금은 대형주장이 아니라 중소형주장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대북수혜주 어쩌게 돼서 지금은 남북경협주들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걸 떠나서 저희가 강력하게 매수하는 것은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뭐 오늘도 뭐 상당히 강하게 자유 전문가님 제가 급등 나가서 잘라먹었습니다. 너무 성급했는데요. 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는데 오늘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멋진 역사적 신고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왜 그렇게 중요시 했었냐. 템플턴의 식구들은 역시 뭐냐 하면 실적 개선입니다. 급등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설 엔지니어링들이 왜 이렇게 실적들이 개선되고 가느냐. 지금 제2의 업황이 조정을 한 이후에 다 시장이 조정한 이후에 제가 팁을 드린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주도주 대열에 이제 서서히 동참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건설주입니다. 잘 관심 가져서 보시죠. 3기 신도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그럼 얘만 나갔나? 절대 그렇지 않죠. 자, 보면 대림산업 역시 강력하게 많이 올라갔죠.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상당히 역사적 고점인 얘가 넘어갔나요? 그렇진 않지만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주식이요. 그러면 이게 주도주 가는 방법인데요. 주도주 가는 방법인데 자 전고점 돌파가 나갑니다. 그죠? 전고점 돌파 나갔죠. 다시 눌렀습니다. 또 다시 전고점을 돌파 나갔죠.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건설주가 지금 뭐 동원개발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상당히 잘 꾸준히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급등 나가는 부실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11월 달이면 보상 나가나요? 자 건설 경기에 대한 지금 그거보다도 이미 앞서서 간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수혜주 중에서 지금 강력하게 나가는 종목도 계속 오늘도 카메라 종목 MCNEX가 아주 멋지게 나갔죠. 그런데 이런 걸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자 목숨 멋지게 나가죠.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안 사고요. 다 대형 우량주만 사가지고 가는 종목을 못 들고 가게 되는 상황을 자 안타깝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강하게 나가는 종목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강력하게 나가는 것은 얘도 소형 종목이지만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동차가 역시 지금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6개월 경기는 선행한다고 해서 현대차가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안 떨어지고 있죠. 좀 신고가를 내놓고 그죠?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한 종목들이 역시 백산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코리아 오토글라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지금 오늘 조정에서도 조정다운 조정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5G 장비주는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건 뭐죠? 그것들이 아직 주도주 대열에서 끝을 낸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종목들을 잘 아직은 들고 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야 될 종목 역시 강하게 매수해서 여러분은 쉬지 않고 들고 가는 전략 조금 내고 수익 내고 자르는 전략보다는 지금은 시장이 상승하지 못함에서도 불구하고 업황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등장하고 강하게 상승하는 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업황이 나가는 것이 이제 5G 장비주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누구냐 하면 역시
자동차 종목들이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수혜주들이 상당히, 장비주들이 상당히, 카메라 종목뿐만 아니라, 그죠? 예. 조금씩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저는 개별적으로 오늘 또 굉장히 그러면 네트워크상의 또그 보안 문제 때문에 광장에 간 것이 EM넷 같은 경우에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요.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게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이미 역사적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자, 이거 팔고 다 도망가는 거로 보면 안 됩니다. 그죠? 아직도, 예,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종목을 더 관심을 가지고, 예, 들고 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고점에서 자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예, 당분간은 조정이 오히려 들으면, 아름다운 조정이 역사적 고점을 넘었으니까 조정이 들어와서 다시 재상승할 때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간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더 극대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역시 갈때 역시 부속품들인, 예, 케이스 종목들도 상당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슈피겐 코리아하고, 그죠? 또 인탑스하고요. 더 강한 종목은 역시 모베이스 같지요. 모베이스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면서 멋진 모습을 보인다. 아유, 전문가님, 저는 없습니다. 저 살까요? 예. 그래서 급등 나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가기 전에 매수하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졌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자, 이렇게 가진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 그걸 모르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것은 기본이 뭐냐?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역시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따라 수렴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꾸준히 들고 가면 여러분의 수익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지 못했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힌트를 줬던 종목은 뭐였었죠? EM넷이 조정 이후에 매수 가담해보는 전략이 상당히 좋고요. 여러분들한테 전에, 예, 유튜브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역시 멋진 것은 L 뭐죠? LB 세미콘 역시 잘하고 있죠.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양봉을 내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서 이럴 때 한번 뭐 사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서 여러분이 전략을 지금 오늘의 팁은 EM넷에 관심을 많이 갖자. 그런 좋은 종목이라는 걸 확신했을 때는 여러분이 수익을 극대화할 때까지 잘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목에 대한 팁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이렇게 갈 때는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깎아주고 60일 지지하고 나갈 때는 오히려 강하게 매수 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정배열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그랬죠. 역배열을 그죠. 역배열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정배열을 두려워하지 말았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힘과 용기가 될수 있도록 많이 많이 여러분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 모두가 수익 나는 그날까지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종목에 대한 팁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매수하는 전략 잊지 마시고요. 수소차 나간다고 급등 날때 따라가지 마시고 또 어느 정도 조정했을 때 여러분이 매수가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